아, 코코가 최근에 저한테 까칠했던 이유를 드디어 알았습니다. 택배 배달 왔는데 코코네 끙얼끙얼 소리가 나서 코코는 안 보이고 게지만을 보니까 코코가 새끼를 잔뜩 낳았어요. 코코가 새끼를 낳았어요. 저 새끼가 울고 있어요. 코코야 간식 갖고 왔어. 아유, 새끼들이 꼬물꼬물. 최근에 코코가 까칠했던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.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. 이거 먹으면 젖이 좀 날 거야. 우유 닭갈비니까. 먹어. 저 아기 좀 보세요. 아이고, 아이 코코야, 널 꼭 닮았다. 아기들이 젖을 먹고 있는데 코코가 우유 닭갈비를 씹어 먹고 있어요. 그래, 먹어야지 젖이 나지. 많이 먹어. 아이고, 저 아기 좀 봐. 아이고. 몇 마리를 낳은 거야? 하나, 둘, 셋, 네 마리인가? 아유, 저 꼬물대는 것 좀 봐. 아빠가 흰둥인가 봐요. 하얀 애도 있고 검은 애도 있어요. 그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우유하고 사료하고 물하고 영양식까지 챙겨줬네요. 아유, 저 애기 꼬물대는 것 봐. 아, 진짜 막 태어난 것 같아요. 정말로. 진짜 막 태어났네. 아이고, 몸도 못 가누고. 먹어, 코코야. 그래, 형이야, 형. 이것도 하나 더 줄게. 같이 먹어. 이것도 같이 먹어. 자. 배가 고팠나봐요. 새끼를 낳고 새끼를 품어야 돼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저 안에 계속 저렇게 있었나봐요. 새끼를 품고. 원래 활동적인 애라 항상 밖에 돌아다니는 코코인데. 아유, 너무 잘 먹네. 우적우적. 개집 안에서 새끼들 돌보느라 꿈쩍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. 아유, 참, 모성애가 진짜 대단하다, 코코야. 너무너무 잘 먹네요. 오리고기 범벅하고 우유 닭갈비하고 줬는데, 어우, 제가 평상시에 보던 것보다 훨씬 순식간에 먹어 치우는데요. 그래. 저 안에 새끼는 검어서 잘 안 보이죠. 까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막 코코 젖을 찾아가지고 젖을 빨고 있어요. 코코가 나이가 꽤 많은데 노산이구나, 노산. 늙음하게 새끼를 이렇게 많이 낳았어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왜 이렇게 울어, 아기야? 아기야, 아기야, 왜 이렇게 울어? 아기야, 괜찮아. 그 막 태어난 강아지 새끼도 이렇게 우는군요. 사람 아기처럼 우는군요. 그래. 꼬물꼬물. 코코야, 형 배달하러 갈게. 그 다음에 또 올게. 알았지? 애기들 잘 돌보고. 흰둥이 두 마리, 검둥이 두 마리구나, 코코야. 그래, 아유, 고마워요. 그래, 애기들 잘 돌보고 있어. 형 갈게. 안녕, 코코야. 새 그릇에다가 물을 따라서 코코에게 줄 거예요. 목이 마른데 새끼들을 품고 있느라
움직이질 못해서 물을 마시질 못하고 있거든요. 저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코코를 위해서 헤헤거리면서 코야 물 마셔 마셔라 목 마르잖아 핵핵대지 말고 물 마셔 잘 마신다 시원하지? 형이 차에 시원하게 보관하던 물이야 이제 좀 갈증 해소됐어? 다시 뺄게 아니 그냥 넣어놓을게 갈게 진짜 갈게 잘 있어 안녕 코코야 애기들 잘 돌보고